안녕하세요, 독구독입니다. 오늘은 남자 장발 머리 묶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댓글로 머리 묶는 법 물어보셨는데 댓글로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머리 처음 길렀을 때 머리 묶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머리 기르면서 묶었던 노하우들이랑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고무줄이랑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반묶음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반묶음은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있죠. 엄지로 슥 밀어요. 일자로 슥 뒤까지 가서 만나주면은 머리가 이렇게 잡히게 돼요. 보이나? 머리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자, 잡혔죠? 그리고 여기 고무줄이 있으면, 고무줄을 이렇게 잡고, 땡겨요. 보이나? 땡겨서, 안착시킵니다. 이렇게 안착시켰죠? 그리고 돌려요. 반바퀴 돌려요. 그 돌리면 이렇게 X자로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잡고,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켜요. 그리고, 한번더 X자로 두고 돌리고 통과시킨 다음에 놓으시면은 반묶음이 완성이 돼요. 자, 반묶음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밑에 머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보통 두 번을 묶으시는데 제가 왜세번 이렇게 돌리라고 했냐면 두 번을 묶으시면은 머리 기르는 초반에는 잘안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묶이고 좀 있으면 풀려지고 그래서 저는 세번 묶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좀더 이쁘게 묶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정리하면서 다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옆에서 보면 정리하고 돌리고 돌리고, 다시 넣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반묶음이 완성이 됐죠? 반묶음의 포인트는 여기 밑에 부분 머리가 너무 적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남아있어야지 머리가 좀 이뻐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반묶음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싸움독합 백성준 머리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머리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말리는 머리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이거를 하려면 먼저 멘번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멘번이 뭐냐면 지금 대충 묶긴 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스타일이 멘번 스타일이거든요. 뒷모습이 동그랗게 아랫머리까지 다 묶는 거. 저는 이 머리를 제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게 왜냐면 덥지도 않고 편하고 뭔가 머리를 묶었을 때 가장 남성적인 머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머리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반묶음처럼 똑같이 머리를 잡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옆으로 쓱 넘기고, 쓱 넘겨서 뒤쪽에서 만나요. 윗머리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으면 눌러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손 위치는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머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쭉 당겨서 이 위치로 그대로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내요. 쭉쭉쭉 당겨서 아까 그 반묶음 했던 위치로 올려보내요. 남는 머리가 없게 웬만하면 이렇게 올려보냈죠. 근데 이렇게 올려보내면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상하게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올려보낸 상태에서 조금 정리를 이렇게 머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하다보면 이것도 늘거든요. 이것도 많이 묶으시다 보면은 괜찮아지실 걸.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이 상태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넣고 돌립니다.
돌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넣을 건데 잡고 넣을 때 이렇게 반만 넣어주세요. 동그라미로 말아서 여기 밑에 부분이 조금 남게 이렇게 반만 넣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만 넣으신 다음에 잡아요. 위에를 잡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엑스트라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렘번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 이 꽁지 위치가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이게 높게 있을수록 남성적인 머리고 이걸 반대로 이렇게 푸른 다음에 아래로 묶는 게 있어요. 똑같이 묶을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서 묶으면 이거는 로우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좀 더 여성적인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묶으시면. 근데 밑으로 내려서 묶는 게 편하긴 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 백성준 머리 아마 장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머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백성준 머리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를 합쳐서 하면 돼요. 첫 번째 거를 올립니다.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 똑같이 X자 넣고 X자 만들고 반만 넣고 이 상태에서 X자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고 밑에가 반묶음인 상태가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지금 머리가 별로 안 이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으면 백성준 머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이쁜 모양이 나오는데 이쁜 모양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 사실 현실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막 이쁘긴 한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모아지는 모량이 적다 보니까 풀리기도 금방 풀리고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머리숱이 평범하거나 좀 적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머리 묶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남자 장발 헤어스타일은 이거 아니면 푸른 머리? 머리 풀는 거? 아니면 좀 더 꾸미면 깐머리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다인 것 같은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미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일반 사람입니다. 저한테 헤어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고요. 궁금한 거 계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미용실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